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배달의 민족을 만들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창업이 엄청나게 열풍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년퇴직도 빨라졌고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도 희미해졌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직도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 그런 와중에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열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창업을 하고 나서 3년 정도가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들, 그동안 느꼈던 것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희 회사예요. 회사 이름이 우아한 형제들인데요. 처음에 지금은 이렇게 여직원들도 많고 그런데 처음에 여직원들이 안 뽑혔어요. 한 20명이 될 때까지는 여직원들이 안 뽑혔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계속 고민했더니 이름을 잘못 지은 거예요. 회사 이름을. 예. 우아한 형제들이어졌더니 남자들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진짜 고민을 했어요. 우아한 남매들로 바꿔야 되나. 예, 그랬는데 그때 이제 회사를 옮기면서 인테리어를 바꿨더니 여직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여직원을 좀 많이 뽑아야겠다 그러면은 인테리어를 예, 바꾸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해서 80명 정도가 되는 회사를 지금 이끌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창업을 해야겠다, 사업을 해야겠다, 기업가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화가가 꿈이었어요. 예, 빈센트 판 고흐를 보면서 참 멋진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생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나 스스로의 내 영혼을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롭게 폐병 환자가 돼서 예, 죽은 다음에 나의 자식들이 내 작품으로 부자가 되는 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화가가 된다는 거는 어르신들이 환쟁이라고 그랬어요. 돈도 못 벌고 집안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골칫거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화가가 굉장히 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께 고등학교 들어갈 때 예고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가정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고 가는 건 좀 포기해야겠다. 중학교 때부터 미술학원을 보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 10대여서 혈기왕성하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저 공고를 가겠습니다. 예고를 못 갈 바에 공고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공고를 가라. 그래서 공고에 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 안에서 빛을 발하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거를 하게 되고 붓을 잡고 싶었는데 맨날 납땜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열몇 시간씩 납땜질을 했고요. 미술이란 과목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학교를 다니기 싫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성적이 어땠냐면은 42명 중에 40등을 했어요. 예, 그 제 뒤에 두 명이 있었는데 축구부였습니다. 예, 여기 다른 분들도 뭐 공부 잘하실 것 같으니까 앞쪽에서 1, 2등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지만 사실은 뒤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요. 이게 명예가 달린 일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제가 또 예의가 바르러서 축구부한테까지 그거를 자리를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뒤에 축구부 두 명을 두고서 이렇게 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한테 정말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지원을 받고 미술학원을 다니고 디자인으로 전공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그림을 그리면은 무조건 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고등학교 때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대학생이 돼서 디자인과를 전공했더니 장학금도 받고 좀 재밌게 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제가 공부도 못하고 반에서 뭐 뒤에서 3등 정도 했던 이런 이야기들도 모르고 저한테 와서 사업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경영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마케팅이 중요한 건 어떤 건지 투자금 유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좋은 사람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뭐 서비스의 전략은 어떤지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러 와요. 그러면 저는 정말로 잘 몰라요. 예, 그 축구부 애들도 모를 거예요. 저랑 있는 그 친구들도 모를 텐데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냐면요. 다른 업종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대표이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들을 봤어요. 아, 저분들이 다 탁자 다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성공 스토리를 그려가시는구나. 그런데 정말 똑같은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사장이 되는지 분석을 해봤어요. 세 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네. 물론 사장의 딸로 태어나도 돼요. 네. 금수저 울고 태어나면 사장이 될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하지만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억울하시죠? 억울하지 않나요? 네. 근데 예,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불공평한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누구도 공평하게 똑같이 살 수 있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두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제시대 때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현대라는 멋진 그룹을 일구신 고 정주영 회장님도 사실은 아주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났었어요.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으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예, 하버드에 가셔서 예, MBA를 따시면 돼요. 예, 하루에 3시간씩 자고 한 10년 정도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예, 가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하버드가 싫으시면 스탠퍼드 가셔도 예,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울하죠. 예, 이렇게 우울한 얘기 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제가 하버드에 못 갔고요. 뒤에서 3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예, 백도 없고 공부도 못했던 여러분, 예, 여러분, 예, 눈을 피하시죠? 예, 99%의 여러분들에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예.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한테 가서 형 나랑 놀아줘 그러면은 중학생이 놀아주나요? 안 놀아주잖아요. 네. 초등학생들이 중학생하고 놀 수 있는 방법은 중학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중학생이 되면 고등학생들 형들하고 또 놀고 싶잖아요. 그럼 똑같이 고등학생이 되면 돼요. 어떤 얘기냐면은 최고가 되면 최고랑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 최고가 되면 최고의 개발자하고 일할 수 있고요.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면 최고의 전략 기회, 최고의 영업. 그렇게 최고가 되면 사람들한테 신뢰도 쌓이고 신용도 쌓여. 그렇게 해서 다른 투자자들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요. 제 외모를 잘 보세요. 제가 28살 때 디자인 팀장이 됐어요. 대기업 임원들한테 PT를 해야 돼요. 최소 1억부터 몇 억짜리 디자인을 PT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선배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28살 정도 되는 친구가 와서 PT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우리 회사 신입사원 커피 타는 애들, 복사하는 애들이 와서 나한테 저런 PT를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무리 PT를 하고 우리 팀이 정말 디자인을 잘했거든요. 아무리 PT를 해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이야기 자체를.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생각을 해봤더니 좀 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를 빡빡 밀고요. 네. 뿔테안경을 끼고요. 네. 턱수염을 길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검은 옷을 즐겨 입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저랑. 왜냐면 스티브 잡스 코스프레 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네. 스티브 잡스를 코스프레 한 게 아니고요. 그 보일러 광고 있잖아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 광고. 네.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예요. 그래서 그분을 패러디했어요. 그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기 일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꾸준함을 이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시작해라 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번 시작했으면은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계속 좋아하는 일만 해요.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아, 내가 했던 게 좋아했던 게 아닌 것 같아. 또 새로운 좋아하는 게 생긴 것 같아. 또 다른 거래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 친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3개월, 3년, 5년, 10년 때 이런 경험들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시는 일이 있으면은 지금 그 일을 좋아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예,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을 하면요,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예, 굉장히 멋진 넓은 사무실에서 스카프를 이렇게 들고 예, 디자이너 말이죠 이러면서 굉장히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클라이언트들은 항상 이런 걸 요구해요. 싸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세요. 네. 블랙 같은 화이트를 만들어달라고 항상 요청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밤을 새요. 그리고 돈도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한 3년차, 4년차 때는 디자인을 왜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드값 메꾸려고 해요. 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박봉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면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한번 창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한 제가 하고 싶었던 디자인을 막 하다가 한 2억 정도 큰 빚도 지게 돼요. 집안을 쫄딱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또 나름 비극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희극과 비극을 다 겪고 나면 진짜로 그 일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말로 최고가 될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볼게요. 게임을 정말 좋아해서 아주 오랫동안 게임만 만들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캐주얼 게임. 예, NHN이라는 곳에서, 한게임이라는 곳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혼자서 계속 그 게임을 만들었어요. 정말 즐겁게. 그래서 그 친구는 다른 최고의 기획자, 최고의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국민게임 애니팡을 만들게 됐죠. 예, 여러분들은 애니팡이 나중에 그걸 알게 됐지만 그분은 7, 8년 동안 계속 그 일만 해왔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떡볶이 여러분 그냥 되게 하찮고 사소할 수도 있지만 값싸고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연습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국에 100개 이상 매장을 가지고 있는 국대떡볶이예요. 네, 그 친구는 매일 그것만 생각했어요. 떡볶이를 잘 만들 수 있는 방법. 예, 그리고 또 강남에는 또 맛있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배달로만 예, 한 달에 한 1억 이상 배달이 되는 공수관이라는 떡볶이집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야채에 대해서 최고로 잘 알기 위해서 매일 새벽 일어나서 야채에 대해서 공부하고 좋은 야채를 고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총각내 야채가게가 이런 경우입니다. 예, 저는 저희 우아한 형제들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냐면 배달 음식점 정보를 모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전단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많이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단지 굉장히 하찮고 작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모아서 굉장히 위대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전단지를 어떻게 잘 주울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예, 정말로 자신해요. 저는 누구보다도 전단지를 잘 주울 자신 있습니다. 예, 쓰레기통도 뒤지고요. 예, 저기 그물망 있잖아요. 재활용 그물망도 뒤지고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랑도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전단지를 잘 줍는 사람이 됐더니 사업이 정말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한큐 철도를 만드신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발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됐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신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라. 정말 그런 사람이 된다라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신발 정리하는 일에만 쓰지는 않는다. 어떤 얘기냐면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 그것들을 정말로 끊임없이 잘 만들어내면은 그것들이 점점 커져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위대한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계속 질문을 주시는데요. 경영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배워본 적도 없고요. 마케팅에 대해서도 자본금을 어떻게 모으는지, 좋은 사람을 어떻게 모으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첫 번째로 꾸준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 꾸준함이 몸에 아주 배어 있어야 돼요. 아주 오랫동안. 예. 한번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 일을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또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세상의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창업이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맞닥뜨리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은 예, 멋진 기업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게 힘드시면은 하버드 가서 MBA 따시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